판세닌 피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 소록도에서 첫 현장 특별 재판을 열었습니다. 139명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잇는 카페리 재취항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부정적인 데다 특별한 수익도 없다는 게 의유입니다. 민선 6기 2년을 앞두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라남도와 시군의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을 점검합니다. 동서 간 이해와 소통, 균형과 협력의 매개체로서 전라남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인 고목이 훼손돼 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훼손된 나무 안쪽을 화학물질로 채우는 수술이 나무는 물론 주변 생태계마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